충남도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콜드체인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충남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회를 통해 현지 판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의 한 공사 현장. 미국 세 곳과 호주 두 곳, 유럽 열 곳에 첨단 자동화 냉동 물류 창고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글로벌 콜드체인 기업 뉴콜드에 첨단 자동화 냉동 물류 창고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콜드가 한류와 K푸드 열풍 속에 아시아권 첫 진출지로 충남을 선택하고 당진 송악 물류 단지에 2,02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e're about to sign marks a milestone in Nucor's journey to explore market entry into Asia. 네덜란드 첨단 스마트팜 기업 SHS사도 서산시 천수만 매립지 B지구 일원에 1,0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UAE 아부다비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건설 중으로 국내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인 충남으로 모이면서 충남 스마트 농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체코와 헝가리를 순방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투자 유치와 더불어 지역 상품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수출 상담회,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인기가 현장에서 뜨겁습니다. 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나?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세계인의 식탁에 아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을 비롯해 금산인삼, 배, 구기자, 산업재 등 12개 지역 기업이 수출 상담에 참여해 이를 통해 115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체코, 헝가리는 유럽의 중동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충남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런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를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충남의 스마트 농업 고도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